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요. 네. 2020년 음력 1월 네.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끼띠. 네. 원래 경자년 토끼띠 해에 네. 경자년 해에 네. 토끼띠 34살 네. 정묘생. 네. 이분들도 운이 대체적으로는 괜찮은데요. 네. 1월 달에 사고수라든가 구설수라든가 친구의 다툼이라든가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성진수 뭐 이런 것도 안 될 것도 해결은 좀 되라 그랬어요. 네. 네, 이럴 때부터 시작은 조금 좋은데 네. 구설수라든가 사고수 싸움 이런 거를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원래는 34살인데 네.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요. 네. 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가서 돈으로, 금전으로 누구 네. 빌려준다든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아. 예, 예. 1월 달은 괜찮습니다. 네. 시작은 좋은데 끝에 가서 좀 칠하는 수준이고요. 네. 토끼 띠들이 원래 조금 안 좋아요. 네. 네. 그래서 34살 봤을 때는 정월 달에는 괜찮아요. 잘 나가다가. 네. 그러니까 무난하게 잘 나가요. 넘어가다가 네. 11월, 12월 달에 가서 뭐가 관제구슬이나 돈이나 이런 게 좀 치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아, 예. 네. 그때만 좀 조심하고 넘어가면 네.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을묘생 46. 네. 이 양반들도 44세부터 안 좋아라는 수준이었거든요. 44세부터요? 예, 예. 그 작년 수준도 안 좋고. 네. 원래 46인데 네. 내년으로는 좋아요. 아. 47 되면 네. 좋은데 원래는 조금 내년을 받쳐주는 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요. 네. 상반기에는 검전운이라든가 승진수가 좀 안 보이고요. 네. 검전으로는 조금 뭐 작년에 이어던 게 있었겠지만 네. 크게 보탬은 되지 않으라 그랬는데 이분들도 을묘생 토끼띠잖아요. 네. 토끼띠들은 또 영리해요. 네. 머리도 잘 돌아가고 또 이런 우리 같은 칠성줄이 세요. 네. 토끼띠들이 영이 좀 밝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보살이 되고 뭐 법사가 되는 건 아닌데 네. 직신이 세고 꿈꿔도 잘 맞고 예상을 잘 해요. 미리 예언도 지가 좀 자기 자신이 네. 알 수 있는 그런 띠예요. 그런데 네. 이 을묘생이 조금 그런 게 강하네요. 그래서 예. 내년을 받쳐주는 원래는 해라 그랬기 때문에 네. 원래는 47살 돼서 해운으로 1월 달에 좀 이렇게 치성을 들이시고 네. 공양을 좀 하시면 좋은데 네. 원래부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래부터요? 예, 크게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 없고 네. 자기 정성대로 있는 대로 네. 가진 거대로 조금 정성 들이면 네. 이분들은 원래부터 서서히 올라갑니다. 금전 운세가. 금전 운세가요? 예, 직장 운도 그렇고. 네. 그래서 내년은 굉장히 좋은 수라는 청주운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네. 예, 예. 그러니까 원래는 내년을 받쳐주는 해기 때문에 네. 조금만 정성을 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요. 미리 예열하는 정도네요. 그렇죠. 예열을 해서 예, 예. 다음 해 잘 되기 위해. 예, 받쳐주는 네. 해라고 하죠. 내년을 해. 위해서. 네. 원래는 그런 받쳐주는 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조금 이렇게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좀 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면 그게 잘 해결이 돼서 정성을 많이 드리면 1년 네. 몇 달 잘 넘어가요. 그래서 네. 상반기 후반기부터는 굉장히 검전운이 좋고요. 네. 내년에는 진짜로 성주운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때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내년에 가서도 조그맣게라도 정성 드리면 네. 확실하게 성주운 받아서 금전으로 굉장히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네. 46, 이분이. 네. 6분, 46세 되시는 분. 네, 네. 금전, 그러니까 운, 금전운이나 애정운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좋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네. 그리고 확 그냥 대박나는 그런 해는 아니고. 네. 중간 정도. 네. 있다가 내년에 좋아져요. 네. 이거는 진짜. 신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예. 선생님한테 그런 의뢰를 좀 네. 문의를 드리려면 네. 네. 그냥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전화 상담도 되고요. 네. 네. 뭐 찾아오셔도 되고. 네. 네. 제가 가진 거 뭐 부족도 잘 쓰고 네. 뭐 그런 효과도 있고 네. 또 기도 아픈 사람 날 쓰는 그런 기가 셉니다. 일단은. 맞아. 선생님 기에 기치료도 하는데 네, 기치료 하시죠. 네, 기치료 하는 말이 기가 없으면 기치료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도 많이 다니고요. 네. 진짜로 많이 다닙니다. 기도도 많이 네. 다니고
부적을 쓸 때도 기가 여기 담겨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기가. 네.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네. 일반 손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같은 사람이 기가 세야지만 이거 효과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그 특기, 주특기가 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다가, 예. 네, 필요하실 때 또 선생님하고 네.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하면 네. 좋겠네요. 네. 아픈 사람도 나시고, 네. 부족의 기도 세고, 네. 예,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신묘생 70세. 네. 신묘생 70세도 오는 게잖아요. 원래 합의가 들어있어요. 네. 예. 뭐. 음양 오행 뭐 이렇게 따져서라도 네. 원래는 70세 운들도 좋게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프던 것도 조금 덜 아프라는 수전이고요. 아, 예, 예, 네. 예. 이분들도 좀 아픈 수전이 있으라 그랬어요. 신경계통이나 뭐 혈압이나 이쪽으로. 아하. 나이도 있으시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좀 신경계통에 예민하고 네. 예민하고 아, 내가 58세부터 해야 되는데 70세를 했네. 네. 예, 예, 예. 70세도 괜찮아요. 네네. 괜찮고, 이분들도 약간 우리 같은 기가 좀 있어가지고 예민한 성격이에요. 네. 그렇지만 경우 바르고, 네. 굉장히 경우 바르고, 검전으로도 좀 쌓여있으라 하는 수전이에요. 70세 분들은. 네, 70세 분들. 네. 예, 예. 네. 그래서 원래 운으로 봤을 때는 검전이 쌓인데 좀 더 쌓이라는 운전이시고요. 네. 굉장히 좋은 운세로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예, 1년 12달. 네네. 예. 근데 이분들도 칠성주들이 세서 영이 좀 직신이 세거든요. 네. 우리 같은 기운이 약간 있단 말이에요. 네.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100% 있다 그러면 한 10%, 20% 있는데, 네. 그것도 예지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이분들도 좀 절에 가서 기도하시든가, 공양 올리시든가, 칠성 올리시면, 네. 건강 문제도 그렇고, 검전으로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아요. 네. 58세를 빠뜨렸네요. 미안합니다. 네. 58세 하다 보니까 58세를 빠뜨리고 70세로 넘어갔네. 네. 지금 58세잖아요. 개묘는 네. 토끼띠. 네네. 원래 운은 좋아요. 원래 작년 운이 원래 좋으라 그랬는데 작년부터 관제구슬이 끼라 그랬어요. 네. 그게 넘어올 수도 있어요. 네. 58세에 네. 좋으면서 그 57세에서 관제구슬이 좋았어야 되는데 관제구슬 꼈고 인간운에서 끼고 검전운에서 껴가지고 원래 넘어와가지고요. 네. 1월달부터 아직까지 한 3월달, 2월달, 3월달 가야지만 그 관제구슬이 좀 풀리라는 수준이고요. 네. 이분들은 3월달부터 4월달부터는 운이 풀려요. 그래서 4학년보다 오히려 뭐 이렇게 치성을 좀 드렸다면 잘 넘어갔을 것이고 네. 치성도 안 드리고 그냥 계셨으면 성조운이 거꾸로 가가지고 안 좋으라는 수준이었어요. 네. 원래 운은 굉장히 작년보다 좋아요. 대체적으로. 아. 예, 검전운도 좋고 애정운도 좋고 건강운도 좋아요. 네.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아요. 58세들은. 뭐 다행이네요. 식복이라고 그래야 되나? 식복. 네. 먹는 것도 잘 네. 드시고. 네. 먹을 복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도 좀 타고나신 것 같고요. 네. 58세들은 좀 건강하고 활기차라 그랬어요. 아. 원래 네. 자기 태어났을 때부터. 네, 네. 예, 그래서 58세 원래 운은 굉장히 좋네요. 네. 아. 예. 진짜. 57세보다 네. 8세가 더 좋아요. 57세보다 8세가 더 좋다. 예. 네. 아, 좋으시네요, 진짜. 네. 선생님, 오늘도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